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310의 3악장을 살펴보겠습니다. 모차르트는 19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였는데 그중 2개가 단조 소나타입니다. 우선 K310 이 곡과 K457 들어보셨죠? 그중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앞에 K310의 3악장입니다. 특별히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불행했던 시기에 작곡된 작품인데 3악장은 프레스토의 빠른 템포에서 모차르트의 비통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음술로로 이루어진 모티브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치면서도 길게 흘러가는 프레이즈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. 두음술러 프레이즈 표현 페달의 도움을 받아 이 부분을 해결하면 이 곡의 50%는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모티브는 조성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른 분위기로 연출됩니다. 자, 그럼 이 모티브가 곡에서 어떻게 출연하는지 살펴볼까요? A 부분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시작합니다. 다시 A, 드디어 론도 형식의 백미인 C 부분이 등장합니다. 장조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두음술러가 강조된 선율이 나타납니다. 마지막으로 A가 다시 등장하면서 모차르트의 비통한 마음의 표현은 끝을 맺습니다. 장치로도 보이는데요. 그럼 즐거운 연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